주말을 앞두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지만요. 곳에 따라선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빗줄기도 차츰 굵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릴 비의 양도 제법 많을 텐데요. 전남 해안 지역은 150mm 이상, 충청 이남 지방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비가 내리는 곳들로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고요. 비가 그치는 일요일엔 최고 기온 28도,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을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동해안으론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의 중순에 접어들면서 가을도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맘때 평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초가을처럼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